도로시 게임즈. 어디 한번 그 잘난 의지로 이걸 버텨보시지. 살려주세요. 피일밖에 없어요. 아우 제발. 야 이 변신을. 아스리엘이 길을 막아섰다. 잠시만요. 저기 행동밖에 안 돼. 어떡해요.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나의 진정한 힘을 봐라. 아니 진정한 힘 볼 것도 없어. 와, 야 한 대 더 맞았다. 모든 게 끝나. 잠깐만. 아이템. 느껴져. 네가 죽을 때마다 넌 이 세계에서 점점 더 멀어져. 네가 죽을 때마다 네 친구들은 너를 점점 더 잊게 될 거야. 너의 삶은 여기서 끝이다. 아무도 너를 기억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뀨! 죽잖아요. 안 돼. 어? 하지만 버텨냈다. 뭐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덤비시겠다. 그것도 괜찮지. 조금 있으면 너도 모든 걸 잊어버릴 테니까. 다음 생에서는 그 태도가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 아직도? 제발 좀 네가 잘난 의지를 보여보시지.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발버둥 쳤다. 당신은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다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게임을 세이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아마 당신이 가진 작은 힘으로 다른 무언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부르기? 이게 뭘까요? 잠시만! 부를 수 있어! 언다인! 알피스! 파피루스! 센즈! 토리엘! 아스고? 오! 어떻게 된 거야? 센즈를 불러볼게요. 당신은 아스리엘의 영혼에 손을 뻗어 당신의 친구들을 불렀다. 저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아스리엘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이 나타났다. 길을 잃은 영혼? 잠깐만, 길을 잃은 영혼이잖아. 요리를 해주자.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길 잃은 영혼은 기쁨을 숨기려 하고 있다. 점프구나.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십자 말풀이를 해주겠어.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단어 찾기가 십자 말풀이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영혼은 왠지 이 사실에 대해 옅은 동질감을 느낀다. 길 잃은 영혼이 서 있다. 뭐 하면 좋을까? 농담? 센즈는 농담. 센즈를 더빙해서 이제 잘 알아?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해골에 대한 썰렁한 농담을 했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아니 잠깐, 넌 내 친구잖아. 절대로 너는 못 잡지. 야, 널 항상 응원할게 꼬맹이야. 아,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모든 패턴이 다 모이는구나. 요리를 배웁시다.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넌 우리 진정한 적이야.
뭐 할까? 공격하는 척. 공격하는 척 해볼까? 당신은 길 잃은 영혼을 살짝 건드렸다. 당신의 싸움이 어딘가 매우 낯이 익는다. 자비는 약한 놈들의 것. 대련. 당신은 모든 용기를 끌어올려 길 잃은 영혼에게 돌격했다. 곧 당신의 투지를 기억해냈고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뭐? 몇몇 인간은 괜찮은 것 같아. 아마도. 전화하기. 당신은 전화를 걸었다. 영혼은 땀을 흘린다. 영혼은 왜인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게 매우 친숙한 것 같다. 내가 믿겠지, 그렇지? 퀴즈? 덕밍아웃! 당신은 영혼에게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혼은 수많은 대답을 해주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해. 응원하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계속해서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영혼은 기억해냈다. 기억이 되돌아온다. 아니야, 틀렸어. 친구들은 날 좋아해. 또 난 너도 좋아. 두리 같이 나타났네요. 호응하기. 당신은 영혼을 안아주며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무엇인가 영혼에게 낯이 있다. 뭘 해볼까? 좋아하는 거. 당신은 영혼에게 시나몬 대신 버터스카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어째서인지 이 대화를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 같다. 당신은 길 잃은 영혼과 싸우는 것을 거부했다. 무엇인가 영혼에게 낯이 익다. 아래 것도 해야 하나? 대화하게 해볼까? 당신은 모두의 자유를 위해선 가야 한다고 했다. 갑자기 영혼의 기억이 되돌아왔다. 당신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영혼도 당신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네 운명은 너에게 달렸단다. 자는 우리의 미래. 다른 누군가?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영혼 속 다른 무언가가 점점 강력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직 불러와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남은 듯하다. 하지만 누굴? 갑작스레 당신은 깨닫는다. 당신은 팔을 뻗으며 그 이름을 외쳤다. 응?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친구들의 영혼이 아스리엘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스리엘 드림워. 뭐란 거야? 이 기분은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야야, 적당히 있지. 적당히 이 자식 적당히
그만해! 나한테서 떨어져! 알아들었어? 널 찢어놓고 말겠다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왜 내가 너를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네가 특별해서. 너만이 오직 나를 이해해주고 너만이 오직 나와 즐겁게 놀아주는 사람이라서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누구보다도 아낀단 말이야. 이렇게 끝낼 준비가 안 됐어. 널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 너 같은 아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 너무 외로웠어. 너무 무서웠어. 나는 정말 미안해. 난 언제나 울보였지, 그렇지? 나도 알아. 너 사실 그의 아이가 아니지? 도로시는 오래전에 죽었는걸. 뭐, 네 이름은 뭐야? 프리스크? 그거 멋진 이름이네. 프리스크.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야. 내가 꽃이었을 땐 나는 영혼이 없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부족했어. 하지만 모두의 영혼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다른 괴물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됐어. 그들은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어. 그리고 너도 정말 아끼고 있어, 프리스크. 모두의 마음을 너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파피루스, 센즈, 언다인, 알피스, 토리엘. 괴물들은 이상해. 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도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프리스크, 나는 네가 나를 용서 못한다 해도 이해해. 네가 나를 증오한다 해도 이해해. 정말 기괴하고 끔찍한 짓을 했잖아. 너에게 상처를 줬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친구, 가족,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했던 짓은 변명할 수가 없어. 자식, 이거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괜히 또 한번 눈물바다 한번 적시는구만. 용서합시다. 뭐라고? 프리스크, 제발. 너 때문에 또 울 것 같잖아. 그래도 네가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나는 이 영혼들을 가지고 있을 순 없어. 적어도 다시 되돌려주기는 해야지. 하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뛰고 있는 게 느껴져. 모두 하나의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어. 모두의 힘, 모두의 의지로 이제는 괴물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때야. 결계는 부서졌다. 브리스크, 이제 가야겠어. 모두의 영혼의 힘이 없으면 나는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곧 있으면 나는 꽃으로 되돌아갈 거야. 나 자신이기를 그만두게 될 거야. 다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니 프리스크,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야. 알았지? 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 자식, 이것도 어?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임마. 일로 와, 자식아. 누님이 안아줄게, 이거. 토닥토닥. 보내고 싶지 않아. 프리스크,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네가 뭘 하든지 모두가 널 위해 함께 할 거야. 알겠지? 이제 시간이 없네. 잘 있어? 그건 그렇고, 프리스크, 나 대신 우리 엄마랑 아빠를 잘 보살펴줘. 알겠지? 프리스크, 다 그냥 나쁜 꿈일 뿐이야. 제발, 제발 일어나렴. 일어났구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했어. 영혼이 쓰러져 있는 줄 알았다니까. 맞아. 조금만 더 오래 그러고 있었다면 난 기절했을 거야. 다음에 낮잠 잘 생각이라면 말부터 해달라고. 알겠지? 그래. 파피루스가 애처럼 울었다니까. 뭐? 난 울지 않았어. 난 안 울었다고.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간 것 뿐이야. 뭐가 들어갔는데? 눈물. 자자. 중요한 건 브리스크가 우수하다는 거야. 자, 브리스크. 자나 마시는 건 어떤가? 그러면 좀 나아질걸세. 일단 잠시 여유를 주는 건 어때요? 분명 아주 지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프리스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기억이 안 나. 꽃이 있었고 그 다음은 모든 게 하얘져 버렸지. 그리고 이제 결계가 사라졌어. 네가 준비됐다면 모두들 지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동쪽 문으로 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멋진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줄 수도 있고. 좋을 대로 하렴.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줄게. 난 걱정하지 마. 누군가는 이 꽃들을 돌봐야지. 프리스크, 제발 날 내버려둬. 난 못 들어가. 못 돌아간다고, 어?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진 않으니까. 영원히 날 안 보는 게 더 나을 거야.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나와 함께 가려는 거야? 프리스크, 아,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 프리스크, 왜 여기에 온 거야? 모두가 전설에 대해서 알잖아, 그렇지? 에보산을 오른 여행자들은 사라진다. 프리스크, 왜 산을 오른 거야? 바보라서? 운명이라서? 아님 그냥 너라서? 뭐, 오직 너만이 답을 알고 있겠지? 난 왜 도로시가 산을 올랐는지 알고 있어.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 프리스크, 솔직하게 말할게. 도로시는 시청자를 싫어했어. 왜 그런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아니, 날 낚아서 싫어했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프리스크, 넌 걔랑은 달라. 그 도로시. 뭐야, 내 뭐야, 뭐, 야, 야, 이 뒷담, 이 앞담. 사실 패션 취향은 비슷하지만 왜 너를 개처럼 대했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사실 도로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 그런데 프리스크, 넌 내가 항상 사귀고 싶어하던 그런 친구야.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했었나봐. 솔직히 말하자면 난 꽃이 되어서도 이상한 짓들을 했잖아. 너에게 말해야만 할 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 프리스크, 도로시와 내 영혼이 합쳐졌을 때 몸의 주도권이 둘로 나뉘어졌었어. 그 녀석이 우리 빈 몸뚱아리를 택했지. 그리고 마을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을 쓰려 한 것도 녀석이었어. 난 그걸 막은 쪽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내가 꽃이 된 이유야. 프리스크, 이때까지 그런 선택을 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끔찍한 가치관을 가졌었나 봐. 죽거나 죽이거나. 하지만 널 만난 뒤론, 프리스크, 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내가 만약 인간들을 죽였다면 우리와 모든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도 결국은 모두 자유를 되찾았잖아, 그렇지? 이게 완벽한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해. 하지만 평생 힘들게 택했던 것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뭐,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프리스크,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네 친구들에게로 가야지. 어? 아, 그리고 제발 훗날 네가 날 보게 된다면 지금의 나로 보진 말아줘, 알겠지? 날 이렇게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잠시 동안만 네 친구였던 아이로. 아, 그리고 프리스크, 바깥 세상에선 조심해,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처럼 좋은 곳은 아니야. 저 밖엔 많은 플라위들이 있어. 모든 문제들이 착하게 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야. 프리스크, 죽지도 죽이지도 마, 알겠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야. 다음에 보자. 여길 떠나면 모험은 정말로 끝이 나게 된다. 친구들도 당신을 따라 지하에서 나가게 된다.
이럴 수가. 우와, TV에서 본 것보다 나은 걸? 훨씬 좋아. 내 상상보다도 좋아. 브레스크? 너는 이런 데서 살았구나? 햇빛이 정말 멋져. 그리고 공기도 정말 신선해.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어이, 셀쥬. 저 거대한 공은 뭐야? 저게 태양이라고? 아우, 세상에. 마침내 태양과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아름답죠,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일도 생각해야 돼요. 대사? 그래? 여우와! 프리스크는 최고의 대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난 위대한 바피노 소님은 최고의 마스코트가 될 거야. 가서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지. 아, 형이 착하네 그래도. 꼭 내가 다 봐줘야 하나? 파피루스 기다려. 온다인 기다려줘. 내가 눈치 없이 껴있는 것 같은데? 저 커플들 사이에서? 모두 다 신나서 떠나려는 것 같구나. 프리스크? 넌 이 세계에서 왔지, 그렇지? 그러니 돌아갈 곳이 있을 거야. 맞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함께 살고 싶다? 그래, 가야 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뭐야? 프리스크, 정말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조금만 더 일찍 말했다면 이런 일도 전혀 없었겠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음을 바꿔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마도 네가 정말로 달리 갈 곳이 없다면 네가 원하는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줄게. 알겠지? 자, 가자.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원래 색인가요? 아, 함께 살고 있지.